고별전 마지막 무대는 바로 이분입니다. 늘 본인은 돼지 눈이 없다고 툴툴거리시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정엽 씨만큼 없을까요? 소원이던 6번을 오늘 하게 된 박상민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상민 씨, 오! 가실까요? 네. 자, 예쁜 딸인가 우리 또 이 형수님께서 열심히 응원하고 네. 계시는데 네. 오늘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대가수죠. 김현식 네. 형님의 회상이란 노래입니다. 김현식 그분의 노래를 탁 사람들이 꼽자면 워낙 히트곡이 많지만 이 노래는 거기에 꼭 안 올라가요. 근데 들어보시면 와, 이 노래가 왜 이 좋은 거에 못 꼈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즐겨 불렀던 노래거든요. 내가 자신 있는 노래가 듣는 사람도 좋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기운을 흠뻑 받아서 멋진 결과 이뤄내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진짜 그동안 불렀던 것 중에 최고 감정을 쏟을 겁니다, 진짜. 제가 제 노래에 빠져서 울컥할 수 있게 부를 거예요. 정말 100% 표현을 할 겁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 박상민 씨 모시겠습니다. 편곡 세련된 것도 좋지만 원곡을 너무 벗어나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의 원곡 코드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음역대를 좀 높였습니다. 후렴 부분에서 더 터질 수 있게 편곡을 좀 바꿨죠.
지난 나를 생각해보네. 허스키한 목소리가 네. 소들을 불러올 만한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소들이요? 소들이 창법이라고 간주 때 와 하셨잖아요. 예, 이때 예. 소 한 20마리 야 흠뻑 적셨어요 객석을. 어 괜찮았어요. 홍철 씨 듣기에 괜찮았어요? 네. 만족하시죠? 어 만족합니다. 야 이래서 오늘 가족분들을 모두 모시고 오셨군요. 네 어 좀 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1절 끝나고 간주 부분 나올 때 중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노래를 딱 어떻게 불렀구나 그거를 관객들한테서 알 수가 있거든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